이 자리에서는 지금 단기간 눌리고 있는 형태고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더 살릴 확률이 높습니다. 근데 한번더 살렸을 때안 가주면 이거는 힘들어요. 힘들다는 얘기예요. 힘들다. 아, 뭐 말씀하신 것처럼 8,500불 풀매수 아닌가요? 라고 했을 때 맞죠? 맞는데 8,500불 말고도 8,100불에서도 사라고 했어. 여기서는 왜안 사셨어요, 그러면?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. 이 자리에서 올려야 될 자리에서 지금 못 올렸다고. 얘는 지금 못 올렸다고 말씀드리잖아요.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, 저는 여기서 올려서 9,000불까지 가는 그림을 보고 있었는데 못 갔다라는 거야. 그래서 얘가 눌렸다가 쉬었다가 여기서라도 가든가, 아니면 여기서라도 실패해서 떨어지면 위험하다고. 그때는 8,000불 때 사신 분들도 이런 패턴 나오면 정리하셔야 돼요. 다시 잡아야 돼요, 이거는. 다시 잡아야 돼. 좀 빵빵빵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, 아직 못 갔어요. 생각보다 힘이 조금 부족한지 못 가네요. 날봉으로 보면은 또이 자리가 21선이에요. 21선 매물대 자리가 과거 차트에 여기 매물대 자리야 또. 이 자리를 좀 저는 깨고 조금 더 상단 깨고 여기까지는 올라와 줄줄 알았는데 못 올라온 거야, 아직은. 요 상단 라인, 제가 여기가 9,000불대예요. 9,000불 플러스 마이너스 좀 있고 9,000불 조금 미만일 거야, 요 라인이. 근데 아직까지는 그 라인이 못 가고, 만약에 여기서 돌파하면 9,000불까지 갑니다, 1차적으로. 저도 좀 빵빵빵 하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, 아직은 그렇게 못 올라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자리는 눌리는 것까지 지켜보시고 다시 이 상단 라인을 살리는 패턴이 나올 겁니다. 나올 확률이 높아요. 그냥 이렇게 떨어지기보다,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상단 라인 한번더 살렸다가 여기서 판단을 해야 돼요. 이제 우리는 갈지 죽일지,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, 형님들.